지난밤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크레디트 스위스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실 텐데요. 뱅크런 사태가 본드런 사태로 번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가 UBS로 인수가 되면서 이 대규모 예금 인출에 대한 우려는 잠잠해졌지만 이번에는 연쇄적인 채권 매도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170억 달러 규모의 조건부 전환 채권, 그러니까 코코본드가 휴지 조각이 되면서부터입니다. 코코본드는 유사시에 투자 원금이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상각, 그러니까 소멸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은 채권인데요. 그런데 크레디트 스위스가 UBS에 긴급 인수되면서 17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22조 원에 달하는 이 코코본드가 전부 상각이 되면서 논란입니다. 물론 코코본드의 조건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역대 최대 규모의 상각이라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더해서 우선권을 잃어버렸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통상적으로 회사가 부도가 나면 남은 자금에 대한 지급 순위는 주식 보유자보다 채권 보유자 간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상식이 이번 인수 과정에서는 통하지 않게 된 건데요. 때문에 코코본드로 크레디트 스위스에 투자했던 채권 투자자들은 큰 손해를 입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인 핌코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코코본드, 그러니까 AT1 채권은 큰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 상태인데요. 도이치뱅크와 바클레이즈, UBS를 포함해서 유럽 은행들의 AT1 채권 가격은 모두 뚝 떨어지게 됐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코코본드에 대한 수요 자체가 없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관련된 소식들은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은행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예금 보호 한도를 늘리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은행 위기가 악화할 경우에 미국 정부의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거라고 강조한 건데요. 전반적으로는 상황이 안정을 되찾고 있고 또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여전히 건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만약에 작은 은행들이 뱅크런 사태에 직면하거나 이런 현상이 전염될 조짐이 보이게 되면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예금 보호 한도를 확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 예금의 법적 보호 한도는 1인당 25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은행 위기가 발생을 하면서 미국 정부는 이례적으로 SVB와 시그니처 은행에 대해서 예금 전액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는데요. 정부를 비롯해서 많은 기관들이 은행 사태를 잠재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 상황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넷플릭스와 관련한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가 새 광고 요금제를 출시한 지 2개월 만에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100만 명을 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새롭게 출시한 광고 요금제 가입자 수는 출시 첫 달에 500%, 그리고 두 번째 달에는 50% 성장했다고 합니다. JP모건에서는 첫 달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이번 발표를 보면 넷플릭스의 새로운 광고 요금제 도입이 어느 정도는 시장 탄력을 받아가고 있다, 이 점을 시사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광고 요금제 가입자를 분석해보면 신규 이용자들이 가입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기존 이용자들의 등급 변경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넷플릭스는 1분기 중으로 계정 공유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계정 공유 단속 이후에 새로운 광고 요금제 실효성에 대한 시장 반응을 다시 한번 살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만 다른 요금제보다는 여전히 매력적일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JP모건에서는 계정 단속 논란에도 이 새로운 광고 요금제는 넷플릭스 주가의 호재로 반영되고 있다, 이런 입장을 전했는데요. 지난 1월 1년 중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지금까지 주가는 17% 상승했다는 점도 언급을 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여전히 시장 수익률 상회, 즉 매수 의견을 고수했고요. 유지를 했다는 점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보도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델 테크놀로지에 대한 투자 의견을 이어서 보도록 할 텐데요. 골드만삭스가 PC 수요의 회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델의 주가가 저평가되었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향후 12개월간 15%가량 상승할 것으로 보고 목표 주가는 주당 43달러를 제시했습니다.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오는 지난 6분기 동안 개인용 컴퓨터, 즉 PC 수요는 감소세를 보여왔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제 PC 교체 시기로 접어들면서 시장 상황이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수요 회복 전망은 곧 투심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PC 매출과 또 수익은 물론이고 인프라 솔루션 부문의 매출도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해당 부문은 회계연도 2025년까지 4%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더불어서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대래 장기적인 재무 모델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이 나온 델 테크놀로지의 시장 반응도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박유진이었습니다.